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집니다. 토크쇼 오늘은 저희 게임 업종에 대해서 네.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아, 김학준 연구원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연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니까. 안녕하세요. 연구님 담당하고 계신 섹터가 이제 게임도 있습니다만 인터넷도 네. 있죠. 이제 BBIG에서 중요한 I랑 G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오늘 I 쪽에서 이슈 있었죠. 네이버 실적이 오늘 개장 전에 나왔습니다. 네. 라인 쪽에 실적이 빠졌기 때문에 1조 대인데 라인 합치면 2조 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매출단에서는 최대 실적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원래 예상했었던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원래 예측했던 게 저희 레포트 기준으로 봤었을 때 1조 9,600억 정도 라인 예, 제외하고 라인 포함해서 그렇게 포함해서 그 정도 봤었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근사치로 네.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저희가 한 2,600억 포함 라인 포함해서 2,660억 정도 예상했었었는데 지금 2,500 네. 한, 예, 그 정도 2,580억인가 그 정도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라인을 포함했을 때 가정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코멘트하기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기 네네. 때문에 좀 이르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커머스가 여전히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것처럼 이끌었었고 저희가 예전에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을 때 클라우드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던 걸로 기억하실 네. 거예요. 근데 이번에 특이한 것이 클라우드 부분이 새로운 사업 부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IT 소프트 그 IT 그 플랫폼에서 그 부분에서 원래 있었던 네이버 페이가 따로 떨어져 그대로 유지가 되고 거기에 원래 클라우드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클라우드가 아예 떨어져 나와서 새롭게 신설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네이버에서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저는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었을 때 네이버의 내년도 클라우드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다른 피어들과의 그 차이점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걸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평가를 해보면은 그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거였고 네.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사상 최대는 아니에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일단은 이번에 이제 라인이 제거가 된 상황에서 저희 이제 포함해서 봤었을 때 2,590억이기 때문에 최대치는 아니라고 근데 거의 최대치 근사치로 나왔다 이렇게 평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최대치라고 했던 것은 시장의 기대가 조금 앞서간 그런 부분이 있겠군요. 기사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번에 그러니까 조금 혼동되는 게 실적 부분에서 라인이 빠지게 됐잖아요. 네네. 빠지면서 이제 전이랑 같이 이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제 혼동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이제 보고서가 다 나오면 분야별로. 네. 부위별로 좀 설명해 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 이제 내용을 들어가 봐야죠. 네, 게임 업종 오늘은. 그러니까요. 잘 모르는, 내가 잘 모르는 게임 업종. 맞아요. 내용들이 뭐 잘 모르는, 와닿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나온 기업도 몇 개 있기는 있는 것 같던데, 네.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네, 일단은 저희가 전에 와서 말씀드렸었을 때,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 게임 업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2분기 때 다 게임 업체들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었고 네. 3분기에도 2분기보다는 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호성적들이 유지가 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2분기 때 좀 특이했던 점이 미국 쪽에서와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통행 제한이 강화된 상황이었죠. 그만큼 사람들이 타임 스펜딩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게임을 좀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콘텐츠들 다른 것들을 좀 즐기는 뭐 예를 들어서 웹툰이라든가 아니면은 영상들을 즐기는 시간들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내는 시간에 따라서 매출이 어느 정도 정률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편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게임 쪽에서의 성과들이 좋았던 점이 있었었는데 3분기 때는 통행 제한이 대부분 다 풀렸었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영향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YOY로 봤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올라온 모습들을 보여줄 걸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마케팅 비용이나 그런 쪽에서의 좀 차이점 때문에 이번에 이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익 쪽에서는 뭐 기대치에 좀 부합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3분기 때 전반적으로 CPI 단가가 예전에 비해 작년도에 비해서 YOY로 한 10% 정도 빠졌어요. 한마디로 따지면은 같은 돈을 썼었을 때
그 CPI 쪽에서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진다라는 점이죠. 거기서 얘기하는 CPI는 뭐예요? 아, 이제 그 코스트 퍼 인스톨입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광고를 하면서 인스톨 다운받았었을 때 그때 지급되는 광고 비용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 비용이 작년도 대비해서 10%가 빠진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만약에 더 진행을 했다면은 거기서 이제 이익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매출단에서는 어느 정도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저기 그 작년인가까지만 하더라도 TV를 틀면 게임에 저기 그 대한 광고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TV를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보다 줄어드는 것 같아요. 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점점 줄어드는 듯. 아, 그래요? 네, 추세였어요. 한 생각해 보시면 한 2016년도 그때까지가 광고가 마케팅으로 굉장히 많이 집행됐던 TV에서 네, TV 쪽에서 많이 집행됐던 시기인데 그것이 이제 점점 줄어들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좀 공격적으로 시작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 뭘 본 거지? 왜 저도 느낌은 그러니까 그런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었는데 예, 점점 예전에 비해서 빈도수가 좀 줄어들긴 했었죠. 네. 하긴 요즘에 뭐 저기 그 리모컨을 들고 저기 선전할 시간이 되면 딸이 막 빨리 또 돌리니까 선전을 잘 안 보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사실 지역별로도 좀 저기 그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제 지역별로 매출이 어떻게 변화되는 건데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분기에서 2분기 때 그 주요 업체들의 매출 변화거든요. 근데 지역별로 봤었을 때 북미 유럽 비중이 굉장히 높게 올라간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와 유럽 쪽에서 통행 제한이 생기면서 이렇게 북미 유럽 지역이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이렇게 타임 스펜딩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3분기 때는 이 부분이 약간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비율은 유지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4분기 때 들어서 다시 통행 제한이 시작되는 지역들도 생기기 시작했죠. 네. 이제 특히 이제 남유럽 쪽 같은 스페인이라든가 네. 이탈리아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 통행 제한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4분기에 다시 들어서는 이 부분이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는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빅3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일본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지역이 이제 포함이 되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유럽 쪽까지 다 같이 포함돼서 봤었을 때는 지금 그게 4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미 유럽 지역에서의 매출 비중이 올라간다는 점은 국내 업체들한테 굉장히 호재성 이슈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국내 쪽에 출시되는 게임 업체들보다는 해외 쪽으로 게임을 출시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분기에 실적이 확 좋아졌었고 3분기에도 네. 일정 수준 유지가 될 걸로 보이고 또 4분기에도 다시 이제 북미 유럽 쪽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유저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유저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이제 거기 쓰는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분기도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또 궁금한 건 코로나 이제 막 시작됐을 때 초기에 제가 연구원님 이랑 이야기하면서 그 코로나가 게임 업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이게 너무 길어지면 경제가 전체적으로 좀 침체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쓰는 돈도 많이 늘어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네. 그 관점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전 단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보통 이제 게임 업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까지는 단기적인 수준이라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경제 침체가 내년, 내후년까지만 이어진다고 하면은 관련되어서 매출 관련된 것들이 조금은 침체될 가능성 존재하지 않을까. 그거는 아무래도 주식시장 전체적으로도 분명히 그렇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좀 부정적인 분명히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죠. 게임 쪽에 보면 이제 항상 그 이슈가 되는 게 신작 게임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신작 게임들이 지금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네요.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신작 출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주변 여건이 굉장히 좀 좋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리면요. 코로나19 이후에 이용자별 게임 수 변화예요. 한마디로 예전에는 두 개를 썼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한 2.5개
세 개의 게임을 같이 돌린다는 거죠. 아, 한 사람이 하는 게임의 개수. 아. 네, 게임의 개수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미국 이런 쪽과 관련된 한마디로 지금 코로나19가 집중된 지역들이 아무래도 이용자별 게임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보고 있는 한 사람당 이용하는 게임 숫자는 한 1.5개에서 2.5개 사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타임 스펜딩이 늘어난 부분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게임을 여러 가지를 좀 즐기고 싶어 한다는 거죠. 지금 저기 그 현재 시점에서 내가 저기 즐기고 있는 게임 개수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뭐 플로우 개념이 아니고 아니군요. 시작 개념으로. 야, 그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네. 아니 뭐 이렇게 한 번에 동시에 두 개 게임은 아니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이제 보통 이제 RPG를 즐기다가도 좀 이제 간단간단한 시간대는 캐주얼 즐기기도 그렇겠네요. 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관점을 봤었을 때 이용자들의 어쨌든 게임 개수가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게임 업체들한테 신규 게임으로서의 그 가능성들을 좀 더 높여줬다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여기 보면 그 그래프를 보면 인도, 러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 인프라가 게임을 막 즐길 정도의 인프라가 돼 있어요? 어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위 업체들에는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긴 해요. 사실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같은 경우에 인구수는 굉장히 많은데 매출 비중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빅4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게 미국, 그 다음에 북미유럽이잖아요. 근데 브라질 다음에 미국이랑 영국도 보시면은 13%와 11%가 늘어났어요. 그만큼 이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늘어난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그럼 게임 다운로드 수는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시면요. 1분기부터 갑자기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다운로드가 1분기 때 굉장히 늘어났고 2분기 때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게임 다운로드는 보통 기존 게임에서 다운로드도 많이 받겠지만은 신작 게임에서도 굉장히 다운로드를 많이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작들의 그런 성과들이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고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업체 중에 미호요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미호요. 네, 근데 그 업체가 원신이라는 게임을 글로벌리 전체 출시했는데 이번에 출시하자마자 대부분 국가에서 탑10 안에 게임이 올라왔습니다. 국내에도 지금 현재 3위, 구글 플레이 기준으로 3위의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완전 새로운 게임인데. 네, 완전 새로운 게임인데 그만큼 신작 게임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은 이 원신이란 게임은 약간의 그 MMORPG성 게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한 MMO는 아니긴 한데 솔로 플레이를 즐기면서 전반적인 오픈필드를 즐기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보통 MMORPG가 오픈필드 게임인데 이 게임이 잘 된다는 것은 특히나 북미 유럽 쪽에서 잘 된다는 것은 국내 업체들이 RPG를 중심으로 개발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유의 게임이 북미 유럽에서 충분히 이번에 이제는 시도해볼만 하다라는 점이죠. 그동안에는 MMORPG 지역에서 MMORPG 장르가 북미 유럽에서 잘 된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한 번도 없었었는데 이번에 원신이라는 게임이 북미 유럽 쪽에서 성과를 냈다라는 점은 향후에 국내 업체들이 북미 유럽 쪽에 출시를 했었을 때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여건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점이고요. 그만큼 국내 업체들에 대한 신작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사람당 누리고 있는, 즐기고 있는 게임의 개수도 좀 늘어나는 상황이고, 네. 그러하다 보니, 이제 그간 이런 형태의 게임이 크게 먹히지 않았던 북미 유럽에서도 이제 RPG 게임이 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우리 업체들도 그렇다면 신작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운 연결은 국내 업체들은 지금 예정되어 있는 뭐 신작 출시 일정이라든지 해외 진출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있을 좀 주요 업체들의 게임 출시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제일 빠른 거는 현재 위메이드의 미르4라는 MMORPG 게임입니다. 이게 이제 국내, 여긴 표시는 안 됐지만은 국내에 출시될 게임인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 이제 지금 현재 4분기 때
출시가 예정될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있는 것들이 게임 지연 이슈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것이 지금 단순하게 게임을 출시하는 게 아니라 더빙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거든요. 더빙.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그 더빙 작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게임 개발은 다 완료가 됐는데 성우들이 이제 직접 녹음실로 와가지고 이제 그걸 녹음, 더빙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한 디테일한 작업들이 좀 더 늦어져서 글로벌 출시들이 조금씩 지연된 부분들은 네.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업체들이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더 빠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원래 불소2와 그 다음에 리니지2M이 원래 4분기 때 원래 예정이 되었었는데 네. 최근에 좀 지연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1분기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연내는 안 되는 거네요. 네, 가능성이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좀 더 드러나야 되긴 하는데 네. 보통은 출시 전에 그런 이제 쇼케이스가 보통 NC소프트가 있거든요. 네. 근데 NC소프트가 쇼케이스가 보통 12월 달 출시를 하려고 하면은 9월, 10월 달에 네, 네. 쇼케이스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쇼케이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만큼은 12월 달에 출시할 가능성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네. 그래도 사실 그 가능성보다는 1월, 2월로 넘어가는 것이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NC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그냥 그 보통의 그런 출시했었던 패턴을 살펴보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지연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이 조금은 이제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넷마블 같은 경우는 4분기 때 출시할 게임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세븐나이츠2가 이제 한국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마블 렐름 오브 챔피언스라는 게임이 이제 글로벌리 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맷마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출시 쪽에서 이번에 BTS 월드가 생각보다는 조금 좀 성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 마블이라는 IP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이 원래 워낙 잘 알려진 IP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기대할 만한 요인이고요. BTS가 왜 잘 안 됐을까요? BTS 월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원래 뭐 이제 게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판단을 해야겠지만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아미들을 좀 더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아미들의 그런 그 결제 패턴 그런 것들이 사실 디테일하게 저희가 축적이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들한테서 BM을 그대로 뽑아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조금 적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 최적화가 좀 덜 됐다.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컴투스 같은 경우가 컴투스. 지금 현재 내년도에 2월 달로 이제 픽스를 해서 100년 전쟁이라는 이제 전략 게임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현재 CBT가 현재 1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화순 정도로 현재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100년 전쟁의 그런 그 CBT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하게 보는 베타 게 베타 테스트 얘기하시죠. 네, 베타 테스트, 클로즈 베타 테스트인데요. 네네. 이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글로벌리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출시 전에 그 성과를 조금 더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저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CBT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생길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11월 달 정도부터 좀 더 만약에 성과가 좋게 나타난다면은 주가에 대해서 기대치가 좀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쭉 좀 말씀해 주셨는데 주목해 볼 수 있는 업체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탑픽으로는 NC소프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새 좀 유지가 되던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종목은 컴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글로벌리 게임이 잘 되는 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매출이 안정적인 업체들이 중요한데 일단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이 지금 현재까지 1, 2위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3분기 실적에서도 크게 리니지 2M과 리니지 M을 합산 계산을 해봤었을 때 매출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들을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물론 2, 3개월 정도의 지연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내년 초에는 불소2라든가 아니면 리니지 2M의 대만 진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매출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NC소프트는 현재 지금 주목해야 될 시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게임이 무려 6년이 된 게임입니다. 네, 6년이 된 게임인데 그래서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매출이 계속적으로 조금의 왔다 갔다 한 점은 있을지언정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이 안정적으로 현재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컴투스의 서머너저가 발판이 된 상황에서 서머너저의 IP를 활용한 백년 전쟁이 추가가 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매출의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컴투스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이제 그 신작 게임 출시되는 것들 보면 글로벌이라고 표시된 것들이 있어요. 이 글로벌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중국은 제외하고 말씀드려요. 중국 빼고요. 네, 중국은 제외하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판호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제외하고 글로벌리 나갈 때 대부분이 북미 유럽을 기준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본 지역 같은 경우에 일본이랑 좀 따로 좀 표기하긴 합니다. 워낙에 거기도 단일 시장으로 규모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네. 네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중국 쪽 지금 판호는 혹시 뭐 어떤 이슈 있나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뭐 올해 초였었나요? 말씀드렸었을 때 시진핑의 방문이 굉장히 중요한 판호에서의 그런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일정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쉬운 대로 시진핑이라도 왔다 가면 좋겠네요. 업체들 입장에서는 1년 내내 기다리고 있는데 그죠? 그럼 네. 지금 우리나라 게임이 새롭게 중국 쪽에 들어가는 건 다 막혀 있는? 기존에 이제 IP를 활용한 게임들은 가능한가? 한마디로 우리가 IP를 빌려주고 중국 업체들이 개발하곤 하는 게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위메이드나 웹젠 같은 경우 그런 부분 업체들에서 대표적인 업체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메이드나 웹젠 같은 경우에는 IP를 대여해줘서 거기 중국 업체들이 이제 개발하는 형태들이 진행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판호가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NC소프트 그리고 이제 컴투스 쪽으로 보자는 이야기 드렸고 NC소프트가 탑픽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크래프톤의 상장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고 이제 주관사 상장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번에 빅히트 상장하면서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받았던 걸 생각하면 크래프톤의 상장도 사실은 여타 게임 업종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현재 주관사가 지금 선정이 되었죠. 주관사가 현재 밀레스텍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내년도에 상장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래프톤은 현재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의 모바일 버전이 워낙에 글로벌리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현재는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건은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있을 카카오 게임즈가 출시할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하는 엘리온의 손가입니다. 엘리온이 이제 MMORPG 이제 PC 게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게임이 이제 차기 게임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가 현재 향후에 이제 그 크래프톤의 그 밸류를 어느 정도 결정할 것을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보고서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잘 된다면 밸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정당화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고요. 그게 좀 안 된다면은 아무래도 원 IP라는 이슈들이 항상 보면은 게임 업체들한테 어느 정도 발목 잡는 경우가 좀 상당 부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총 밸류가 높게 형성이 된다면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게임 업종에 대한 기대치들이 그리고 PC 게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라는 점에서 밸류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좀 성공해서 실패한다면은 그렇게까지 영향 아무래도 그 게임 업종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좀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럼 그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회사는 독립 회사예요? 아니면 뭐 그 대주주가 따로 있는 겁니까? 네, 독립 회사입니다. 지금 장외에서 거래되는 게 뭐 한 100만 원대 중반 정도? 네. 그 정도 거래가 되고 지금 시가총액도 한 10조 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이제 150만 원 가정한다면 한 10조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게임 회사 비상장인데. 굉장히 저기 그 시가총액이 높은 선생님이에요. 네, 아무래도 근데 뭐 장외 가격이랑 그다음에 실제 이제
실제 공모 들어갔었을 때 주관사의 밸류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온이 얼마만큼 성과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좀 더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엘리온이 그러니까 크래프톤이 개발해서 카카오 게임즈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내 쪽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12월 10일에 이제 정식 서비스 시작한다고 들었네요. 네. 성과에 따라서 분위기도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네. 아, 이게 조금 전에 저기 그 중국 거 그거 저기 그 저 그 이야기하는 걸 봤더니 원신. 네네네. 아 이것도 아주 그냥 저기 그 캐릭터들을 아주 재밌게 잘 만들어놨네요. 네, 좀 더 약간 일본풍스러운 스타일의 그 게임들이죠. 네, 그게 일본에 있는 게임들은 어느 정도 약간 좀 비슷하게 모방했다라는 그런 이슈도 있긴 했었습니다. 네. 갑자기 보니까 독수리 오영자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막 각 나라를 저기 그 돌아다니면서 친구 만나가지고 이제 개수들을 물리치고. 네네. 그래서 이게 되게 국내에서도 꽤 잘 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라서 지금 한번 주목할 만한 상황인데, 근데 보통 국내에서 MMO 그런 스타일의 게임들이 잘 되는 건 크게 이슈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북미 유럽에서 잘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는 점이죠. 결국 이제 북미 쪽이 바게닝 파워가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바게닝 파워가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지역인데 MMORPG가 어느 정도 좀 성과를 거뒀다라는 점에서 네, 그동안에 못 들었었던 그 지역이었거든요. 왜 안 됐었을까요? 아무래도 그 좀 성향이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북미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게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 좀 그러니까 전략 게임이라든가 캐주얼 게임들이 모바일로 잘 됐고 그들 같은 경우에는 콘솔 통해서 RPG 게임이라든가 네. 스포츠 게임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경향들이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엑스박스라든가 PS4를 네. 통해서 게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르적으로 봤었을 때 그 플스 쪽이나 아니면은 엑스박스 같은 콘솔에서 즐기는 장르와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좀 즐기는 장르가 좀 약간 분리되어 있는 경향들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긴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장르적으로 약간 좀 결합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사이에는 이제 뭐 문화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습관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시장이 잘 열리지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가 오면서 시장이 딱 열리고 변화가 좀 생기거나요. 뭐 원인이 저기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이것도 한번 해볼까였을 수도 있고죠.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미 유럽 쪽에서 RPG 게임의 시장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쪽으로 관점 갖고 있는 업체들은 볼 필요 있겠네요. 네네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오늘 김학준 연구원 모시고 게임 업종에 대한 이런저런 디테일한 이야기들 나눠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